맞다 틀리다 하니까 이제 집착이 되죠. 이 공부의 자세에서는 공부는 뭡니까? 자기 마음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기 마음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살자 이거죠. 우리가 자기 마음의 구속에 대해서 이렇게 괴롭게 사는 겁니다. 세상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못 벗어나서 이렇게 괴롭게 사는 거예요. 네, 지금부터 2022년 9월 1일 6주 단경 25회 입니다. 참된 도를 만나고자 하는가? 행함이 바르면 스스로 만약 도를 향한 마음이 없다면 어둡게 행동하여 도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만약 참으로 도를 닦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허물을 보지 않을 것이다. 만약 타인의 잘못을 본다면 자기의 잘못이 도리어 곁에 있을 것이다. 타인은 잘못이고 나는 잘못이 아니라 하면 나의 잘못이니 스스로에게 허물이 있다. 다만 잘못된 마음을 스스로 벗어나기만 하면 번뇌를 제거하여 없앨 것이다. 싫어하고 좋아함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두 다리 뻗고 누울 것이다. 두 다리 쭉 뻗고 누울 것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참된 도를 만나고자 하는가? 행함이 바르면 곧 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바르다는 것은 옳고 그름의 상대적인 그 발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도덕적으로 발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에 부합이 되면, 즉 분별이 없으면. 분별심, 분별이 없으면 도이다. 분별이 없다는 것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분별을 말씀을 드리는데, 분별이 없다는 것은 그 세속에서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세속에서는 분별이 있어야 살잖아요. 분별해야 살잖아요. 그런데 이 도는, 이 도는 이것은 우리 본성, 본래 있는 자성, 이것은 분별로 인해서 덮여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뭔가 덮여 있다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이제 덮여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분별심으로 이 도를 찾고 있기 때문에 행함이 바르다 하는 것은 분별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항상 이 도에 있죠. 누구나 항상 지금 도의 자리에 있죠. 이게 바로 도죠. 그런데 도를 찾으면서 도를 찾든 뭐 본성을 찾든 이것을 찾으면서 분별심으로 찾으니까. 찾기는 찾아야 됩니다. 찾기는 찾아야 되는데, 분별심으로 찾으니까 안 찾아지는 거죠. 항상 있는 것을, 분별로서, 자기가 들은 법문으로 뭔가 감을 잡고, 이러이러한 것이 도인가 보다 하고, 짐작하고 상상해서 그러한 것을 찾고 있으니, 이렇게 말해도 어렵죠? 자기라고, 여기다가 자기라고, 도 대신에 자기라고 이름을 한다면, 자기는 항상 같죠. 자기는, 우리가 평생 살아왔지만,
자기는 변함이 없죠. 자기는. 생기는, 그러니까 생각이나 모든 우리 일들, 수많은 일들이 생겼다가 없어졌지만, 수많은 생각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지만, 항상 같은 것, 항상 같죠. 이 돈은, 자기는. 이 항상 같은 이것이, 이게 바로 자기인 줄 모르고 살았죠. 이게 바로 자기인 줄. 여기다가 자기라는 이도 대신에 자기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자기이고, 도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도이고, 뭐 자성이다, 본성이다, 불성이다, 뭐 어떤 이름을 붙여도 같은 겁니다. 자기를 떠나서 도가 있는 게 아니다. 마음을 떠나서 도가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을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참된 도를 만나고자 하는가? 행함이 바르면 곧 도이다. 분별하지 않으면 항상 있는 이 도를 찾는 것은 도는 이 자성은 분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가 저건가 하는 게 분별이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하는 게 세속의 삶은 세간의 삶은 항상 선택해야 되고 이건가 저건가 해야 되지만 그 속에서 사는 게 세간의 삶이지만 이 도는 항상 있는 바로 이겁니다. 숨어 있지도 않고 도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변화하지도 않고 그냥 항상 있는 이 일체 가운데에 항상 있는 이 변하지 않음. 우리가 분별로만 찾으니까 못 찾죠. 구분하는 것 속에서만 찾으니까 구분, 분별, 구분하는 것. 마음이 편안해야 도라고 생각한다면 마음이 불편한 때는 도가 없는 것 같죠. 그러나 마음이 불편하든 마음이 편안하든 자기는 항상 같죠. 자기는 항상 같죠. 느껴지는 마음은 다르지만. 다음. 스스로 만약 도를 향한 마음이 없다면 어둡게 행동하여 도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도를 향한 마음이 없다면 어둡게 행동한다는 것은 분별로 찾는다는 말입니다. 분별로 찾는다. 항상 있는 것을 이건가 저건가 분별로 찾으면은 찾을 수가 없죠. 항상 있는 이것. 항상 변화 없이, 변함없이 항상 똑같이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죠. 없는 것 같죠. 없는 것 같은 이것. 이것이 바로 여기다가 자기라는 이름을 붙이면 자기라고. 우리가 자기 모든 것은 변해도 자기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를 찾아낼 수도 없고, 자기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자기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 아는 놈을 보고 듣고 아는 이놈을 이걸 한 물건이라고도 했죠. 이것을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마음이 편안할 때나 불편할 때나 나이가 젊을 때나 나이를 먹었을 때나 이럴 때나 저럴 때나 여기에 있을 때나 저기에 있을 때나 항상 같은 이것. 스스로 만약 도를 향한 마음이 없다면 어둡게 행동하여 도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만약 참으로 도를 닦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허물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 세간의 허물을 본다고 하는 것이 도덕적인 그 의미가 아니라 시비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 그 항상 이 변함없는 세간의 모습이 세간이라는 것은 분별되는 세상, 이 세상은 분별이 되죠. 분별되는 모든 것들, 이 세간, 그거는 항상 변화하죠. 항상 변화하는 그 변화에 속지 않으니까, 그 변화에 그 색깔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변화되는 것을 분별에 따라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항상 이것은 같고, 어떤 마음이 일어나도 항상 이것은 같죠. 그래, 세간의 허물을 본다. 세간을 가지고 시비한다. 보이고 들리고 알수 있는 그런 대상을 가지고 시비한다면 이 자리를 모르는 거죠. 이 자리에서 세상을 분별하고 살지만 이 자리가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냥 자기가 이 자리에 있을 때이 자리가 자기죠. 자기가 이 자리에 있을 때에 분별은 우리가 원래 분별은 저절로 다할줄 알기 때문에 분별 못 할까 봐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절로 다할줄 압니다. 이미 그렇게 익혀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무엇을 못 하느냐? 자기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못 하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될 것은 이 변함없는 이 부동의 이 자리가 발견이 돼야 되고 깨우쳐져야 되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여기에 힘이 생겨야 됩니다. 그것은 뭐 세월이 많이 걸립니다. 세월이 많이 걸린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도 저는 공부한 지 1년 됐는데, 2년 됐는데, 3년 됐는데, 왜 이런가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걸 보면, 이런 말씀을 드려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들으십시오. 들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고비를 다 지나가야 됩니다. 세상사도 고비 없이, 고생 없이 이루어지는 게 없죠. 하물며 이것은 뭐 다생에 익혀온 습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생 동안 익혀온 습성이다 이렇게 말하죠. 뭐 여러 생을 생각할 것도 없고 지금을 보면 알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습기가 습성 이 집착 있는 줄 알고 딱 집착하는 이 습성이 얼마나 강한지 그것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없어지길 바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면 저는 드릴 대답이 없습니다. 긴긴 밤을 이겨내야 아침이 옵니다. 근데 아침은 반드시 오죠. 밤을 이겨낸 사람에게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침이 안 오죠. 중도에 어정쩡하게 이제 마음 조금 편해졌다고 어정쩡하게 있는 것 그것은 이 공부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편함을 즐기는 사람이죠. 그러다가 또 분명히 또 또 괴로운 일이 생기죠. 자기가 실력이
커지지 않았으면 시험, 지금은 쉬운 시험은 통과가 되지만 또 어려운 시험이 오면은 또 괴로워지죠. 그러니 참 화장실 갈때 마음 올때 마음 다르다. 갈 때는 급했는데 그 비유는 좀 적당하지 않나? 조금만 편해지면 마음이 해이해서 화장실 비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만 편해지면 마음이 해이해서 그 편안함에 빠지고 아 내가 공부를 좀 하나 보다 하는데 저는 조금 편해진 게 아니라 많이 편해졌습니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공부가 되었다고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 뭐 횟수로 몇 년이 걸린다 이런 말은 객관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또 나태하게 하는 사람들은 뭐 30년을 걸려도 공부가 안된 사람도 있고요. 정말 오로지 매진을 할 경우에도 몇십 년은 해야 힘이 생기는데, 저는 1년이나 됐는데, 이런 말씀들을, 그렇게, 도대체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공부를 그렇게 자기 습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이래요.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말씀 이제는 하지 마시고, 특별히 자연의 이치,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행을 바라지 마시고, 그런 일은 세상에 없으니까, 오로지, 자기만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참으로 도를 닦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허물을 보지 않을 것이다. 모든 세간의 허물을 본다면 그것은 자기 허물이니까. 그게 세간의 허물이 아니고 자기 허물이죠. 허물이라는 것은 잘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폭넓게 봐서 자기의 시비심이다. 자기 분별심이다. 전부 자기 분별심이다. 이 공부하는 분들은 일체 다 자기 분별심인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철저하게 그 세간에 관여하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이 공부가 내가 세간에 관여할 거다 하고 시비할 거다 하고 이 공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철저해야 됩니다. 만약 타인의 잘못을 본다면 자기의 잘못이 도리어 곁에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잘못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잘못이다. 자기의 시비심이다. 타인은 잘못이고 나는 잘못이 아니라 하면 나의 잘못이니 스스로에게 허물이 있다. 다만 잘못된 마음을 스스로 벗어나기만 하면 번뇌를 제거하여 없앨 것이다. 다만 잘못된 마음을 스스로 벗어 잘못된 마음 시비하는 마음 맞다 틀리다.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 하니까 이제 집착이 되죠. 이 공부의 자세에서는 공부는 뭡니까? 자기 마음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기 마음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살자 이거죠. 우리가 자기 마음의 구속에 대해서 이렇게 괴롭게 사는 겁니다. 세상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못 벗어나서 이렇게 괴롭게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벗어나는 일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공부를 최우선에 둔다는 것이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취미생활처럼 적당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적당하게 해서는 적당한 결과밖에 오지 않습니다. 싫어하고 좋아하며 마음을 두지 않으면 두 다리 쭉 뻗고 누울 것이다. 저는 싫어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없는데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전부 싫어함 아니면 좋아함에 해당이 됩니다. 미세하게 보면 전부 싫어함 아니면 좋아함에 해당이 됩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 하신다면은 그거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싫어하는 뭐 그래야 싫어하지 말아야지 좋아하지 말아야지 물론 그 정도만 노력해도 좀 마음이 조금 평정이 되겠지만 그것 또한 그러면은 싫어하지 말아야지라고 계속 그걸 잡고 있어야 되고 좋아하지 말아야지라고 계속 잡고 있어야 되죠. 예, 그것 또한 쉬는 게 아닙니다. 그거 벗어난 게 아니죠. 싫어하지 말아야지, 좋아하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분별을 벗어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언제나 지금 말입니다. 저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경험이 있었다 하는 기억을 지금 떠올려 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분별 속에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보면, 참된 도를 만나고자 하는가, 행함이 바르면 도이다. 행함이 바르다는 것은 항상, 이 분별 아닌 자리, 분별을 넘어선 자리, 그냥 이 자리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행함이 바른 겁니다. 스스로 만약 도를 향한 마음이 없다면 어둡게 행동하여 도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만약 참으로 도를 닦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허물을 보지 않을 것이다. 만약 타인의 잘못을 본다면 자기의 잘못이 도리어 곁에 있을 것이다. 타인은 잘못이고 나는 잘못이 아니라 하면 나의 잘못이니 스스로에게 허물이 있다. 다만 잘못된 마음을 스스로 벗어나기만 하면 번뇌를 제거하여 없앨 것이다. 번뇌는 자기 마음으로 인해서 있는 거니까. 자기 마음으로 인해서 번뇌가 있지. 뭐, 자기 마음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 때문에. 다만, 잘못된 마음을 스스로 벗어나기만 하면 번뇌를 제거하여 없앨 것이다. 시비심을 놓으면 번뇌는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싫어하고 좋아함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두 다리 쭉 뻗고 누울 것이다. 우리는 자기는 본성이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자기입니다. 본성이. 이 자기는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과 상관없이 자기는 항상 여여하죠, 항상. 우리는 누구나 다 지금 자기는 항상 이렇게 여여하죠. 항상 같잖아요. 같을 여자죠. 항상 무슨 자기라고 할 건덕지가 찾을 게 없죠. 자기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러는데 내 마음이다 느껴지는 마음을 내 마음이다 이러는데 그게 자기 마음이라면 그 마음 없어지면
자기가 없어져야죠. 자기 마음도 없어져야죠. 근데 그 마음 없어져도 자기 마음 내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 하지 않잖아요. 내 마음이 없어졌다 하지 않잖아요. 이런 마음이 생겼다가 없어져도 내 마음은 있고, 저런 마음이 생겼다가 없어져도 내 마음은 있고, 그러면은 생겼다가 없어지는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네요. 내 마음이 아닌 것을 붙들고 내 마음이 이렇다, 뭐내 마음이 괴롭다, 내 마음이 상처받았다, 내 마음이 다쳤다, 내 마음이 작다, 내 마음이 크다, 그런 하는데 그거는 전부 느낌을 따라다니는 것이고, 우리 자기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게 자기 마음입니까? 생겼다가 무수히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 마음이 자기 마음입니까? 무수히 생겼다가 끊임없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 마음이 자기 마음이라면 그 마음 사라지면 내가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 도라는 것, 도라고 해도 되고 마음이라고 해도 되고 자기라고 해도 되는 이것은 생겼다가 없어지고 변화하고 크고 작고 이렇고 저렇고 한게 아니고 잘나고 못난 게 아니고 자기가 잘났다 못났다 하는 것도 뭡니까? 자기 생각 아닙니까?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이 자기의 이 본래 항상 있는 변화 없는 이 마음에 여기에 잘난 게 어디 있고 못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허공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가치 기준에 따라 생각 따라가서 나는 잘났다 못났다는 그 생각에 파묻혀서 나는 이렇다 저렇다. 또 자기 판단 속에서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거 따라다니느라 복잡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복잡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 이외에. 내가 나서서 살아야 되고, 내 판단이 맞고, 내 판단대로 되어야, 이렇게 되어야 되고, 저렇게 되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괴롭죠. 이렇게 되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되면 괴롭고. 괴로움은 전부 생각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생각 때문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 생각 때문에. 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생각에 휩싸여서 자기라는 것은 자기는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생각이 아닌데 나타났다 사라지는 생각이 아니죠. 자기는 항상 여여하잖아요. 항상 어떤 것을 볼 때도 자기는 항상 같고 어떤 소리를 들을 때도 자기에게는 변화가 없죠. 좋은 얘기를 들어도 나쁜 얘기를 들어도 자기에게는 변화가 없죠. 생겼다 사라지는 마음에는 변화가 있지만 이 언제나 같지 않습니까? 항상 그냥 이 이 분별되는 것들이 자기한테서 나타난 현상이지, 그것이 자기는 아니죠. 이 분별되는 것들은, 자기한테서 나타난 현상이잖아요, 현상. 그것이 자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현상은, 현상은 우리가, 알수 있죠. 그리고, 근데 아는 작용, 어떻게 그 현상을 압니까?
항상 알잖아요.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다 아는데, 그 아는 작용을 하는 이 본처에는 아무런 암도 없죠. 암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네, 분별하는, 분별, 아는 말입니다. 아는 것. 분별한다, 안다. 같은 말이죠. 그 알매 사로잡혀서 그 속에서 생각하고 그 속에서 사람 만나고 그 속에서 대화하고 그 속에서 내 주장하고 그 속에서 그런데 그렇게 그 생활을 할 때도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생활 속에 있을 때는 그 분별에 사로잡혀 있다가 갑자기 공부 시간에 들어온다고, 갑자기 공부가 잘안 되죠. 그러니까, 생활하실 때도, 생활 속에서도 자기는 정신 차리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남들 따라 분별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다가 공부 시간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허겁지겁 뛰어가다가 갑자기 서집니까? 계속 뛰어가죠. 그래서 여기에 이 공부에 관심이 많이 있으시다면 생활 가운데에서도 깨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좀 철저한 마음으로 공부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철저히 한다는 게 별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는 거죠. 잘 되든 안 되든 그 결과는 결과에 연연해 하지 말고 관심이 여기에 많이 있다가 보면 이렇게 점차 되어지는데, 점차 되어지는데, 관심이 온통 생활 속에서 분별하고 사는 데에 관심이 다가 있으면은 언제 여기에 힘이 커지겠습니까?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번쯤 딱 마음이 분별이 딱 멈추면, 그러다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해서 언제 물론 그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관심이 많이 있어야 진정 자기가 원하는 게 내심 한편으로는 분별심 따라다니면서 세속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좋고 싫고 그 따라다니면서 살고 있지만 그렇다 해도 마음속에서는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이건 아닌데 이러고 속아서 살면서 세월이 가서 될 일이 아닌데 내가 진정 나는 이러고 살아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게 자기 속에 있으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또 그것도 변화가 올 날이 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게 중요하다. 매 시간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원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근데 분별심 속에서 사는 것도 그 나름 적당한 재미가 있죠. 그래서 그것도 누리고 싶죠. 근데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 사는 게 좋습니까? 이러고 사는 게 좋은가요? 좋은 분들은 그냥 이러고 사시고.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 공부들을 하시겠죠. 이왕 하는 거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혼자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할수 있을 때에, 끈기 있게,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확실한 정말 대자유를 원한다. 근데 그렇게 될수 있다고 하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하는 마음으로 하고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 생각 놓아버리면 됩니다.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저렇게 하는 건가요? 이럴 때는 이런데요. 뭐 이런 건 이렇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그거는 자기 생각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나, 내 마음이 이런데,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내 마음이 이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은 이 공부를 잘 모르고 계신 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생각이 쉬어버리면 되는데, 그것도 잘안 되죠. 항상 분별하는 습관만 우리가 강하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자기한테, 자기라는 것이 진짜 실제로 한번 보세요.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좀뭐 하찮게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그 자기라는 게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면 보고, 듣고, 할줄 알고, 그렇지만 물들지 않죠. 만약에 물든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끝없이 변화가 나타나죠. 이 마음도 생겼다가 저 마음도 생겼다가 하는데 그 마음에 물이 들어버렸다 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수많은 마음이 생겼다가 사라졌지만 아무것에도 물들지 않았죠. 실제로 수많은 마음이 생겼다가 사라졌지만 자기한테는 아무 마음도 안 생겼던 것처럼 흔적도 없잖아요. 그게 자기 아닙니까? 아무 곳에도 물들지 않는, 변화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움직인 적이 없잖아요. 어딜 가도 똑같고, 언제나 똑같고, 느껴지는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 느껴지는 마음은 그냥 인연 따라 생겼다 사라지는 마음이에요. 이 느껴지는 마음은 인연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는 마음이고, 생기면 생긴 줄 알고, 없어졌으면 없어진 줄 아는, 이게 자기 아닙니까? 언제나 같은, 뭐가 있다고 찾아낼 수도 없는, 한계도 없고, 나이도 없고, 찾아낼 수도 없고, 그러면서 볼줄 알죠? 들을 줄 알죠? 온갖 생각 다할줄 알죠? 그러면서 아무 것에도 오염되지도 않죠? 우리가 집착한다고 하는 것은 느낌적으로 집착하는 것이, 느낌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집착을 해도 실제로는 집착한 바도 없습니다. 아무리 집착하고 있어도 자기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집착이 어디 있나. 자기 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어디에 집착이 있는가? 좁은 마음, 넓은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전부 느낌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런 게 어디 있으며 자기한테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가? 예, 자기하고 세상 그 대상 경계하고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분별하는 것은 내버려둬도 너무나 잘 분별하니까 그렇게 잘 하는데, 분별 이전 자리가 자기라는 것을 모르니까 이것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것만. 이 대상과 자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뭐 1대4 인연이라고도 하잖아요. 1대4 인연. 우리가 태어나서 해야 될 하나의 가장 큰 일,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지 않으면, 윤회 속에서, 업식 속에서, 그게 윤회다, 업식이다 하는 게 분별심이죠. 그 속에서, 자유가 없잖아요? 끌려다니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끌려다니면서.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애라고 했는데, 상이 상이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보는 것이다. 근데 상이 전부 상인 줄 아니까 상에 끌려다니면서 전부 상이죠. 마음에 분별되는 것은 전부 상이죠. 상. 그 마음에 분별되는 것에 끌려다니면서 이게 감옥에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마음 속에 갇혀서 산다는 것은 마음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서 자유가 없잖아요. 그냥 그 가운데서 그냥 뭐 조금 뭐 일시적으로 뭐 행복하다 그런 거 그런 감정에 감정 속으로 도망가서 그 감정에 빠져서 그런 거 누리려고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 중생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세상에 유행하는 게 행복이죠. 행복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르르 따라가서 행복, 행복하죠? 뭐 행복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남들이 행복, 행복하니까, 다 우르르 따라가서, 마음이 다 따라가서 행복, 행복하잖아요. 이 공부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고, 행복이라는 건 일시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에 불과하죠. 그런 일시적인 즐거움의 상태에 빠지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마음으로부터도 구속되지 않고, 아무 것에도 걸리지 않는다. 집착이 없다. 아무 것에도 걸릴 게 없다. 불편함이 없다. 집착 없이 집착 속에서 살 때는 집착이 없어지면, 막안될것 같고, 좀 겁날 수도 그런 걸 상상을 하면은 잘못 상상을 해서 조금 겁이 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아, 나는 내 지금 있는 것들이 집착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네. 그게 행복하나요? 그리고 벗어난다는 게 무슨 뭐 무미건조하게 무덤덤하게, 가족을 봐도 무덤덤. 하고 그냥 바위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아무 걸릴 것 없이 그렇게 거기에 수식어를 붙인다면 밝고 맑음이라 가벼움이라 그럴 수 있겠죠. 가볍게 마음에 무겁지 않습니까? 마음에 원하는 거는 많은데 뜻대로 안 되니까 무겁죠. 불편하죠. 그러다 보니 은연중에 이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서로 내 마음 알아줘 하고,
생각 속에서 불안하고, 뭐, 질투심도 나고, 짜증도 나고, 나를 좀안 알아주나, 그냥 허덕허덕 하다가 하루 지나가면 또 밤에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루 종일 이러쿵저러쿵 허덕허덕 하다 보면 또 밤이 돼서 또 자고, 그러다가 한 생이 다 지나가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원래의 우리의 원래 나를 회복을 해서, 원래 자기를 각자, 원래 자기를 회복해서, 그건 회복할 수 있는데, 그래, 쉽고 만만한 길은 아니지만, 할수 있다는 게 어딥니까? 할수 없다고 생각하면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벗어날 길이 없다. 끝도 없이 이러고 살아야 된다 하면은, 어쩌겠습니까? 근데 회복할 길을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빨리 안 된다고. 그 정도 끈기 없어가지고는 이게 안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끈기. 세상에서도 끈기가 있어야 무엇 하나를 이루잖아요. 성공할 때까지. 그런데 이것은 어찌 안 그렇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해서 호락호락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번씩 딱 벗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죠. 세 발의 피도 아니다. 우리 아만짐이라고 할까요? 아상이라고 할까요? 그것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나는 안 그렇다 할 사람 없습니다. 아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 그것이 한 20~30년 동안 그것이 많이 옅어진다면 그것만 해도 그게 어딥니까? 근데 그러려면 굉장히 철저한 마음이어야 됩니다. 철저한 게딴게 아니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속지 않고 자기 판단에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뭐 됐구나 안 됐구나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전부 자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이 이런 게 공부다 하는 거 그거 전부 그거 다 망상입니다. 이런 게 공부다 이런 게 법이다 하는 거다 망상입니다. 그런 자기 망상에 속지 않고, 그래도 더불어서 이렇게 법우님들이 계시니까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갈수 있지 않습니까? 남은 공부 잘하는데, 나만 못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 다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가 잘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근데, 이거는 싸움이라고 한다면 자기와의 싸움이지, 남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걸 싸움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자기 극복하는 거지. 여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전부 세간의 허물이 아니라 자기 허물이다. 자기 시비심이다. 근데, 철저하게, 그렇게,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전부 자기 마음이다. 자기 시비십니다. 그리고 이 법을, 이 공부를 또, 머리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 경전이나 어디 무슨 구절들 가지고 이게 이런 거다 하고, 그거 다 자기 망상입니다. 다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공부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습이 녹아지는 게 공부입니다.
뭐 이런 게 이런 거다 하고 다 갖다 붙여가지고 어디 뭐 경에 나오는 구절하고 갖다 붙여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공부가 아니고 그건 공부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자비 습이 녹아지는 게 공부입니다. 자기 습이 녹아지는 게. 뭐 입으로 그 끼워 맞춰가지고 아무리 그 말해도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냥 뭐 한때 그럴 수도 있으니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스스로 알겠지 해서 내버려 두기도 하는데 전부 뭐다 그냥 자기 분별심이 지나지 않고 이것이 그 똑바로 공부해가는 분들은 별로 이런 게 공부다, 이런 게 법이다 하고 할 말이 없죠. 그리고 또 철저히 해가야 됩니다. 말만 안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철저히 해가야 됩니다. 오늘 육조단경 법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